자, 그래서 관계사 파트 먼저 설명하겠다 했습니다. 130쪽. 자, 관계사 파트는 지난 시간에 소개할 때좀 얘기했는데, 문법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법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자질구레하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어쨌든, 뭔가 여러 가지 규칙들이 좀 많습니다. 규칙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 파트 중에서는, 어려운 축에 속하는데요. 개념만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방아쇠라고 트리거라고 하는데요. 뭔가,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이어서 연결하면 그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포커스 58 제목부터, 먼저 쭉 설명 한번 살펴볼 텐데요. 포커스 58부터 포커스 66까지 진행되니까 내용 좀 많은 편이죠.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제목은 관계대명사 who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먼저 who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관계대명사 파트를 배우게 되면 who의 뜻이 여태까지는 이 뜻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이런 뜻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번호를 쓰면 이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건데, 제일 먼저 알고 있는 후의 뜻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누구였습니까? 이 뜻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파트 배우게 되면 뜻은 없어요. 아무 뜻이 없이 지금부터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을 누가 뭐뭐 하는으로 바꿔준다. 아니,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더하기, 자, 이런 거 한다 칩시다. 나는 그 남자아이를 좋아.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남자아이가 있나 봐. 노래를 잘해. 그럼 여기 플러스 해놨다는 것은 이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겠다는 얘기죠. 이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면 어떤 문장이 튀어나오겠습니까? 나는 노래를 잘하는 그 남자를. 이런 문장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영어로도. 예, 그러면 나는 그 남자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은 I like the boy. 그 다음에 the boy 안만 길어봤자 해서 he sings well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나중에 천천히 설명하겠지만 한 문장 된다 했으니까 문장 모음 하나만 있으면 될 거고. Okay, I like the boy who sings well.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방금 봤던 나는 노래를 잘하는 그 남자아이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누구라고 묻는 말이 아니고, sings well의 뜻은 노래를 잘한다죠. 그렇죠? 노래를 잘한다라는 뜻인데, 얘 때문에 다자 떨어지고 이런 뜻이 된단 말이야. 뭐뭐 한다가 아니고 뭐뭐 하는, 노래를 잘한다가 노래를 잘하는. 그리고 선생님이 끊어읽기 표시할 때 이런 거이 표시는 왜 한다? 우리말에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 하나 있다 그랬죠. 무슨 씨가 길어지면 영어는 뒤로 가버린다? 형용사 덩어리가 어떤 씨라고 했죠, 그동안. 어떤 씨가 길어지면 뒤로 간다라는 걸 끊어읽기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얘 뜻을 쓰면 나는 좋아한다. 이거 끊어읽기면 누가, 내가 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한 덩어리 차지하겠죠. 나는 좋아한다. I like. 누구를, 더 보이를, 더 보이는 더 보이인데 어떤? Sing well. 그래서 아무 뜻도 없이 누가 뭐뭐 한다를, 노래를 잘한다라는 표현이 노래를 잘하는, 아,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라는 어떤 표시야, 표시. 됐습니까? 그런 역할하는 후를 보고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의문, 이 뜻일 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런 뜻일 때는 우리가 그동안 의문사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런 뜻일 때 이런 역할을 할때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 관계대명사. 관계를 두 문장이었던 것을 한 문장으로 관계를 맺어주는데, 원래 정체는 뭐였다? 히였다 이 말이야. 원래 정체는 대명사. 여러분 이팅 대명사라고 배웠죠? 그렇죠? 거기에는 he, she, it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뜯어봤더니, 이 녀석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얘가 뭐와 뭐의 역할을 한다? and하고 he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아, 관계를 맺어주는 대명사가 요 한 단어 속에 들어있구나 해서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얘 이름을 관계대명사라고 지은 거예요. 관계대명사라는 이름이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문법적인 용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면 얘가 대명사 역할 하는 거 맞네. he의 역할도 하네. 그리고 봤더니 and의 역할도 하는구나. 관계를 맺어주는 대명사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뭐 요런 것들 배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이 파트를 배우고 나면 뭐를 하실 줄 아셔야 되냐 하면요. 후를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후가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구분할 줄 아니. 다음 중 후의 쓰임이 나머지와 같은 뭐 밑줄 친 부분과 같은 것은 또는 다른 것은 이런 시험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후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후스는 무슨 뜻으로서 누구의라는 의문사로서 제일 먼저 배웠죠. 그리고 후스는 무슨 격이기 때문에 소유격이기 때문에 소유격 뒤에는 꼭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더라. 명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그때 옛날에 배웠어요. 그래서 뭐 누구의 가방이니 이것은 할 때 이런 표현 어떻게 했더라? 이거 누구 가방이야? 이거 누구 가방이야? 묻고 싶으면 그때 뭐라고 물었어요? Whose bag is this? 이런 식으로 이때 의문사 whose 할 때 배웠고요. whose는 소유격이니까 뒤에는 반드시 어떤 문장 표현할 때 명사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배웠어요. 의문사일 때.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것도 똑같아. 두 번째 뜻은 아무 뜻도 없고 얘를 뭐로 바꿔버린다 하는 일이 누가 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뭐뭐 하는 만들어준대요. 자, 그러면 뭐 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리는 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좀 이따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whom이 있다는 거는 일단 알죠? whom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whom을 잘 쓰진 않는데 whom이 쓰이긴 쓰여요. 자, whom의 뜻은 무슨 뜻으로 첫 번째 배웠습니까? 누구를 이란 뜻이었어. 자, 여기서 여러분들 백그라운드 지식이 뭐가 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he를 예를 들까? I를 예를 들지 뭐. I가 있고 my가 있고 me가 있고 이렇죠. 얘를 보고 무슨 격이라 배웠어요. 주격이고 얘는 소유격이고 얘는 목적격이라고 배우셨죠. 그러면 여기에 의문사 후도 어울리는 게 있단 말입니다. 주격의 의문사 사람이 궁금할 때 뭐다? 후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랑 여 위에 후를 썼으니까 여기는 뭐 쓰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후스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뭘 쓰면 되겠습니까? 훔을 쓸 수 있겠죠. 근데 훔 같은 경우에 훔을 써도 되는데 훔을 써야만 원래 옛날 영어 옛날 규칙을 철저하게 따지던 시절에는 훔을 써야 할 자리는 반드시 훔을 썼어야 됐어. 근데 서서히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이 훔 이거 좀 귀찮다. 발음도 훔 하니까 입이 딱 닫히니까 그 다음 소리를 이어서 내기가 좀 힘들어. 훔 이래버리니까 후 하면 입이 열려있기 때문에 다음 소리를 계속 내기가 편하단 말이야. 뭔 소리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너는 누구를 좋아하니? 라는 것은 옛날 영어로는 반드시 whom do you like? 이렇게 했었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뭐 그녀를 좋아한다 라는 답이라면 I like her 해서 her 이거 무슨 격이야? 목적격이죠. 그러니까 무슨 뭐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어? whom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영어 처음에 영어가 탄생했을 때는 이렇게 했어야만 됐단 말이야. whom do you like? 이렇게 했어야 됐단 말이야. 왜냐하면 대답이 무슨 격으로 나와야만 되기 때문에 목적격으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who는 원래대로 어떻게 who는 그러면 어떻게 써서 who는 주격일 때만 쓰였어. 예를 들어서 누가 너를 좋아하니? 라는 표현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누가 좋아하니? Who likes you? 이럴 때 자 이거 동사 앞에 무슨 어야 이거 문법적으로 주어라고 부르는 자리죠. 그러니까 주어가 궁금할 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 누가 널 좋아해 그랬더니 뭐 그 남자가 날 좋아한다 이런 거 같은 대답을 한다 치면 he likes me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he는 무슨 격이야? 주격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누가 주어가는지 궁금해. 그러면 주어가 궁금할 때는 그때는 의문사 뭐를 써야 됐다? who를 써야 됐단 말이야. 됐습니까? 뭐 who's 같은 경우 아까 봤죠? 뭐 누구 가방이냐 이런 거 물어볼 때 who bag 이러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누구의 가방이냐 해야 되니까 whose bag is this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만약에 내 가방이면 it is my bag. 그래서 whose bag이라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My bag이라 그러죠. 여기 whose에 대한 대답이 my인데 my는 무슨 격이야? 소유격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who를 써야 될 자리, whose를 써야 할 자리, whom을 써야 할 자리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whom do you like? 그러니까 입을 딱 닫고 다음 소리를 내야 되니까 말을 하기도 좀 불편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 서서히 규칙이라는 게 이게 뭐 어떤 자연과학 법칙이 아니야. 됐습니까? 물이 일기압에 100도씨에 끓는 것은 변화가 되는 규칙입니까? 변화되지 않는 규칙입니까?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규칙이죠. 하지만 얘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에 의한 규칙이니까. 그래서 이거 whom 써도 되고 귀찮으니까 뭐 써도 되자? Who do you like 해도 되기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whom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는 백그라운드 지식을 배경 지식을 일단 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whom도 마찬가지 누구를 이란 뜻일 때는 의문사인데 얘도 똑같이 두 번째 뜻이고 컨트롤 C, 컨트롤 V 아무 뜻 없이 누가 보면 한다를 누가 보면 하는으로 바꿔준다. 지금부터 어떠시 덩어리가 시작됩니다라는 사인으로 사용됐을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대요. 됐습니까? 그리고 요렇게 모아놓고 요렇게 모아놓고 꾸밈을 받는 게 전부 다 58, 59, 60. 좀 이따 선생님이 설명할 텐데 꾸밈을 받는 말이 전부 다 뭐인 경우일 때다? 사람인 경우에 이세 녀석을 쓸수 있는 거예요. 꾸밈을 받는 게 사람일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보니까 도성중학교는 이 문법, 니네 학교도 문법 시작했어? 그럼 관계사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들어봤냐 하면 분명히 선행사란 말을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선행사 이것도 일본 말이 일본 사람들이 지어낸 말인데 이건 뭐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죠. 아까 전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문장 중에서 이 문장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녀석 있죠. 그러니까 어떤 씨가 뒤로 갔는데 그렇다면 어떤 씨가 뒤로 갔으면 어떤이 꾸며주는 말이 있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이 덩어리에 꾸밈을 받는 요 녀석을 보고 선행사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용어는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후 후스 훔은 선행사가 뭐인 경우에 쓰는 관계대명사다. 사람인 경우에 쓰는 관계대명사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포커스 58, 59, 60에서는 여러분들이 설명이나 예, 문제 풀이할 때 보면 전부 다 선행사가 다 사람이라 해야 돼. 사람이 아닌 게 없을 거야, 틀림없이.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 문제 풀이 나올 건데, 문제 풀이할 때 선행사 사람 아닌 거 있으면 나한테 신고하세요. 됐습니까? 우리 출판사에 좀 메일 보내가지고, 이거 책 오류예요, 이러면서. 우리 뭐 문화상품권이나 받읍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위치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됐습니까? 위치하고 위치 얘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death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death을 death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길 이제 뭐 death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death을 배우고 나면 뭔 일이 생기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다섯 번째 death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렇죠.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몇 번째 데까지 배운다 그랬죠? 내가 8번까지 배울 거라 그랬어. 데의 종류가 총 8가지가 있다. 그렇습니까? 자, 한번 쫄지 마세요. 뭐, 막 한숨 쉬고 막 이러는데요. 쫄거 없고요. 그렇습니까? 그냥 구분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배운 데, 뭐, I like that. 배웠잖아. 그렇죠? I like that book. 배웠잖아. 손가락질 하는 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2학기 때뭐 배웠냐? I know that he is very kind. 이런 거 배웠잖아. 그렇죠? 뭐 만드는 대시라고 별명 붙였더라? 겉 만드는 대시라고 배웠어. 나는 안다. 그가 친절하더라. 능건설. 그러면서 원래 명칭은 접속사 대시라고 외웠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문법 체계는 안 나오지만 뭐 배웠다 그랬냐 하면 it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들 만약에 선생님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요 히터 좀 켜주세요 그럼 내가 뭐라 그럴 거다 내가 뭐라 그럴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it's not that cold 그러면 이 that을 보고는 뭐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that이라 그러겠어 so 이걸 보고 정식 명칭 이게 무슨 시죠? It's not that cold. 이거 해석을 해보면 무슨 뜻이냐? 그렇게까지 춥진 않잖아. 라는 뜻이라 했어. 이거 품사가 뭐예요? 부사죠. 됐습니까? 어찌 콜드하진 않다고? 어찌 콜드하지 않다고?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so나 very 같은 역할을 하는 부사에 that. 뭐 문법 과정에는 안 나오지만 4번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배운 적 있냐 하면 so that 배운 적 있어. 뭐 이건 뭐 기억 안 나면 또 그때 얘기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8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관계대명사 대시라는 걸 배우게 되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 who나 who's나 whom 이런 거 배우게 되면 관계대명사로서 배우게 되면 이게 의문사냐 관계사냐 물어본다고 했죠. 그거 똑같이 이 대시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5번이냐 뭐냐 다음 밑줄 친 that과 쓰임이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할 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that도 배우게 그런 문제도 대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that의 뜻이 뭐 1번이 이렇게 8번까지 쭉 있는데 여러분들 한 5번 정도까지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의 뜻은 얘랑 컨트롤 C 컨트롤 V 누가 다를 누가 뭐뭐 하는으로 바꿔주는 that이다. 자, 위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위치는 의문 챕터 제목이 의문사였을 때 그때 의미가 뭐였고 어느 또는 어느 것 이러면서 그때는 무슨 의문문 만들 때 쓴다라고 배웠더라. 선택 의문문 만드는 which do you like better? 그래서 어느 게 더 좋아?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부턴 똑같이 뭐 컨트롤 C, 컨트롤 V 아무 뜻도 없고 지금부터 누가 다를 다 잣대 버리고 누가 뭐뭐 하는 인데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꾸밈을 받는 게 사람일 때는 who나 who's나 whom을 쓴다 그랬죠? 그렇다면 which는 꾸밈을 받는 게 뭐일 때 쓰겠어? 그렇죠 사물일 때 사람이 아닐 때 사물이나 또는 동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꾸밈을 받고 있을 때 which를 쓰겠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이라고 묻는다면 한 문장 만들면 뭐죠? 나는 어떤 무엇을 뭐 해버렸다? 이러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에 나의 삼촌이 어제 그것을 사주셨다 라는 말에서 다짜 떨어지고 어떤 시의 분위기로 바뀌고 있죠? 얘를 영어로 표현해 볼게요. 예, 너 여기 있으니까 되게 걸거친다. 어디 딴 데로 좀 못 가주니 너? 아 이렇게 하면 됐구나. 글씨 크기 조금 작게 되겠죠? 오케이 그럼 누가 다 I lost the what? The toy.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다 My uncle이 bought what? When?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게 두 문장이 한 문장 되면 밑에 문장 여기다 쓸게요. 그럼 I lost the toy는 toy인데 어떤 which my uncle bought yesterday. 탭 누르면 된다고? 오, 땡큐. 이렇게 만들어지면 bought. 그렇지 bought만 또 보이지. 아 마음이 급하니까 타자가 더 안 돼. 그래서 내가 잃어버렸는데 뭐를 잃어버렸냐 장난감 잃어버렸어 그렇죠? 그럼 이 부분만 해석하면 나의 삼촌이 어제 사주셨다죠 근데 얘 때문에 다짜 떨어지고 사주셨던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사물이 선행사라는 용어 알고 있어야 된다 했죠 꾸밈을 받고 있을 때 그때는 이 자리에 뭐 후나
훔 같은 거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그런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겠죠. 됐습니까? 배울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배우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생략 그러고 나서 관계부사라는 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관계대명사 what을 설명하게 되면 내가 뭐 어떻게 할 거냐면 관계대명사 what만 좀 이상하다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관계대명사 what만 얘는 다른 관계대명사랑 뭔가 좀 달라 라는 얘기를 할 예정이고 마찬가지 뭐 여러분들 의문사로서의 what을 먼저 배웠죠. 그런 다음에 뭘 배우게 될 예정이다. 아무 뜻 없이 지금부터 다짜 떼버리고 어떤 시 만드는 what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때를 보고 관계대명사라고 한대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요. 규칙은 좀 많긴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윷놀이 할줄 알아요? 윷놀이 할줄 몰라요? 화투는 칠줄 알아? 그렇죠. 화투 칠라 그러면 화투 규칙 알아야 되지. 그렇죠. 윷놀이 하려 그러면 윷놀이 규칙 알아야 되지.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무슨 게임을 하는데 관계대명사는 규칙이 좀 많은 것일 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바둑 배운다 생각하세요. 바둑 배우시는데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관계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문장을 연결할 때 같은 말의 반복을 피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말은 반드시 뭐라 해야 되냐? 같은 말은 반드시 무슨 품사라야 될까요? 그렇죠. 이 같은 말이 반드시 명사라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관계대명사라는 문법을 쓸 수가 있어. 도대체 같은 말이 왜 명사라고 그래? 명사라야 될까? 자, 선생님이 관계사는 무슨 시동어리라고 자꾸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관계사를 어떤 시가 좀 길어져서 뒤로 가는 덩어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뭐야, 너는? 미안. 아직. 자, 어떤, 이런 말의 꾸밈을 받으려면, 어떤 하답니까? 어떤 어찌입니까? 당연히 뭐라 해야 돼? 어떤 것이라 해야 되죠, 것. 선생님, 뭐, 문법 설명할 때, 겉 이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떠오르면 된다고요? 명사가 떠오르면 되겠죠. 책상이라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관계사가 어떤 시 동어리니까, 이 같은 말은 명사라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왜 피하겠죠?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가, 반복을 피한다고 했죠? 반복을 피한다는 얘기는, 어떤 것이 원래는 두 문장일 때는 몇번 나왔는데, 어떤 것이 두번 등장했는데 관계사를 쓰면 몇 번만 나오게 된다? 한 번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번만 나올 수밖에 없잖아. 여기다가 이래도 나타나네. 아이 짜증나. 씨. 자, 나는 나의 삼촌이 어제 사준 장난감 그 장난감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그렇죠? 여기는 장난감이란 말이 몇번 나올 수밖에 없어. 두번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두번 나오면 이상해. 됐습니까? 여기다가 뭐 어제 사준 뭐 그것이란 말로 뭐 그것. 나는 나의 삼촌이 어제 사온 그것을 그 장난감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당연한 일이야. 반복을 피할 수밖에 뭐 일부러 피하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 두 문장 분리되어 있을 때 원래 하던 역할은 뭐의 역할이다? 엔드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야. 엔드가 하던 역할을 이 녀석이 엔드하고 어떤 뭐 he의 역할을 대신한다든지 엔드하고 뭐 she의 역할을 대신한다든지 엔드하고 뭐 you의 역할을 대신한다든지 엔드하고 뭐 댐의 역할을 대신한다든지 이거 두 문장 분리했더니 여기 문장 앞에 엔드 나가고 저 뒤에는 댐이 다시 나와야 되겠네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관계 대명사가 있고 관계 부사가 있다라는 거뭐 천천히 아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는 어떤 지식도 쌓여 있어야 되냐 하면 이 자리가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인지 관계부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 구분하는 문법도 뭐 조금
뭐 어려워할 수도 있긴 한데요. 제가 그동안 뭘 했냐, 여러분들한테 밑밥으로 열심히 깔아놨던 게, 야, 이거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라는 걸 숱하게 훈련시켰어.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답할 수만 있으면, 관계 대명사를 써야 할 자리인지, 관계 부사를 써야 할 자리인지 구분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게 익힐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관계 대명사는 무엇인가 해놓고 무엇이며 어떤 것이냐 똑같은 질문 또 하고 있네요. 되게 설명 많이 하고 싶은가 봐요. 아,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이자 두 문장 분리했더니 and he가 될 수밖에 없네. 또는 두 문장 분리했더니 and his가 될 수밖에 없네. 두 문장 분리했더니 and him이 될 수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을 여러분들 혼자 이제 독학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집에서. 그렇죠? 뭐 문법 책 사놓고, 또는 뭐 인터넷으로 뭐 온라인 수강 해가지고 이렇게 문법 책뭐 어떤 교재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 그때 이게 뭔 소리야? 관계대명사 졸라 어렵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문장이 이 문장에 내가 모든 문법책에 다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걸 제가 좀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면, 관계대명사가 접속사이자 대명사 역할을 하려면 뭐 했을 때다? 다시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관계대명사가 있는 문장에는 접속사도 없고 대명사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느 부분만 한번 살펴보냐면, 이 부분 한번 살펴보세요, 이 부분. 이 부분이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불리는, 앞으로 이제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부를 예정인데, 여기에 and가 보입니까? and 없죠? 그 다음에 더 토의를 안만 길어봤자 한 it이 보입니까, 여기에? 안 보이죠? 여기에는 and도 없고 it도 없어. 얘를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어떻게 됐다? 여기에 앤드를 넣어줄 수 있겠죠. I lost a boy. 뭐, but이 낫겠네. 뭐, 내용상. 어쨌든, but도 접속사죠. 앤드도 접속사고. 그럼 여기는 but도 있고, it도 있잖아.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접속사 but과 대명사 it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역할을 한다란 얘기가. 두 문장, 이 부분은 뭐 했을 때 일어난 일이다? 두 문장으로 분리했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건. 그 다음에 이제 선행사 아까 설명했습니다. 어떤 시 덩어리에 꾸며 받는 어떤 명사. 선행사는 반드시 무슨 품 살아야 된다고요? 얘는 반드시 명 살아야 된다 했어. 됐습니까? 그 명사가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에 따라서 종류가 이제 표만 나오면 여러분들 참 반갑죠? 그래서 뭐 꾸며 받는 게 사람이다. 그러면 뭐 후나 후스나 훔이 온다. 그 다음에 사물이나 동물이다. 뭐 위치나 후스나 위치가 온다. 뭐 쭉쭉쭉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 천천히 만나보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우리말 먼저 살펴볼게요. 닫았다가 열어달라네. 자, 그래서 칼질 한번 해볼게요, 이 문장. 콕씨는 나의 옆집에 사는 남자다. 됐습니까? 누구는? 어떤 누구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남자 있죠? 그렇죠? 얘를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자꾸 관계사 절, 관계사 절 이럴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남자라는 말을 보고 선행사라고 부른대요. 자, 그러면 이 선행사가 남자니까 사람 맞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문장은 어떤 문장이 탄생했다? Mr. Cook is the man 이러고 있죠. Mr. Cook is the man 했죠. 그럼 man은 man인데 어떤 man? Who lives? 뭐 next to my house인가? 뭐 next to my house 있죠. Mr. Cook is the man who lives next to my house.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두 문장 분리해볼까요? 얘, 아까 전에 이거를 해보자 말이야. 여기에 있는 이 후를 보고 뭐라고 본대? 의문사 후래요? 관계대명사 후래요? 관계대명사 후라는데 얘가 하는 짓이 뭐하고 뭐의 역할을 한다? 접속사이자 어떤 대명사, 앞만 길어봤자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 그러면 얘를 두 문장 분리하면 이 속에 여러분들 눈에는 후나 또는 뭐 여기 대도 있나 어쨌든 후가 보인다 칩시다. 후가 보이지만 후를 딱 여러분들한테 투시 능력이 있어. 그렇죠? 투시 능력이 있어서 후 뒤에 뭐가 숨어 있나 딱 봤더니 얘 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여기에다가 마차게 마침표를 찍는다면 그렇죠? And 그렇죠? He죠. 됐습니까? Mr. Cook is the man. 그러니까 두 문장으로 바뀌었어. 얘를 and he로 바꾸면 두 문장으로 바뀌었어.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되냐? Cook 씨는 남자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옆집에 삽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파트를 나가게 되면 이게 이 관계대명사가 무슨 격 관계대명사인지 자꾸 물어볼 거야. 그거를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요. 왜 구분해야 되냐 하면요. 무슨 격 관계대명사이냐에 따라서 선생님 이제 관계대명사 파트는 뭐 어떤 규칙들이 조금 외워야 규칙들이 많다 그랬는데 무슨 격 관계대명사이냐에 따라서 뭐 이걸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격 관계대명사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얘가 무슨 격이죠? 이히히히 무슨 격이야 이거? 주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후를 보고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고 우리가 부르겠어.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이제 설명할 텐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얘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분명히 할 거야. 자,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Mr. Cook is the man who, 그렇지. Live next to my house. 써놓고 맞냐, 틀렸냐.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에 왜 leave가 오면 왜안 됩니까? 그리고 leave가 왔을 때 틀린지 모르는 친구들은 왜 모르는 걸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자, 틀린지 모르는 친구들은 해석만 가지고 문법 공부하는 친구들이 여기에 leave가 있는데 틀린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은 잘 돼. 여기에 leaves가 아니고 leave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봐. 그러면 미스터 국은 남자다 해놓고, 내가 있지. 열심히 배우고 있는 관계대명사 나왔어. 그래서 그러고 나서 뒤에 live next to my house가 보여. 그러면 내집 옆에 산다라고 여러분들 해석하겠죠? 그리고 이거 관계대명사니까 내집 옆에 산다가 내집 옆에 사는 됐네. 그러면 완성된 문장이 미스터 쿡시는 내집 옆에 사는 남자다. 틀린 데 없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데 없네라고 하는 순간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야, 이 세상에 he live가 어딨냐? 라는 얘기 무지하게 하겠죠? 그렇죠? 여기에는 당연히 3인칭 단수니까 여기에는 일반 동사 안에 두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더즈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leave가 아니고 당연히 뭐가 돼야 된다? leaves가 돼야 된다고요. 자, 방금 설명했던 문법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문법 제목은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 뒤에 뭐 나와? 동사 나오죠.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도 뭐가 등장할 건데? 동사가 등장할 건데 그 동사의 형태를 주의해야 된다. 됐습니까? 틀리지 않으려면 얘를 뭐라고 불리는 친구라고요? 선행사라고 불리는 친구라고요. 선행사를 반드시 뭐 해보고 앞만 길어봤자 해보고 얘 앞만 길어봤자 하면 뭐예요? He죠. 그럼 he live가 맞아. he lives가 맞아. 됐습니까?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당연히 등장할 거라고요? 동사가 주어 뒤에 뭐? 동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도 뭐가 나온다고? 동사가 나오는데 이 녀석의 형태를 조심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 내용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한글 먼저 볼게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뭐 지금 앞으로 지금 내가 선생님이 얘기할 거가 편해서 그런 식으로 의존하는 친구들이 있어.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는 규칙만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 무슨 수학 공식 외우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친구들은. 근데 문법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해석과 규칙을 적절하게 섞어서 써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자, 나는 남자 형제가 유명한 어떤 사람을 만났다. 이게 이제 소유격이라서 조금 이제 우리말 해석이 좀 어색하긴 합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해석이 좀 우리말과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끊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떤 누구를? 남자의 형제가 유명한 가수인 어떤 사람을 뭐 했다? 만났었다. 그러면 뭐 I met 이렇게 시작되겠죠, 문장은. 그렇죠? 그럼 뭐 I met someone 이렇게 되나요? I met 만났다. 누구를? Someone을. Someone은 someone인데 어떤 someone? Whose brother is a famous singer? 됐습니까? 그래서 whose brother is a famous singer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고? 관계사절이라고 부르고. 그럼 선행사는 누구예요? Someone. Someone은 뜻이 어떤 사람이니까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someone이 남자라 치자. 됐습니까? 이 someone이 남자라 치자. 내가 이 소리를 왜 할까요? 그렇죠? 내가 이 소리를 하는 이유는 이 문장을 뭐 해봐라. 이 문장을 뭐 해봐라. 두 문장 분리해보자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두 문장 분리해보면 그러면 후스를 딱 투시해서 봤더니 준비됐죠? 그러면 여기에 마침표 찍겠다는 얘기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뭐고? I met someone and his brother is a famous singer. 이렇게 되겠죠? 나는 만났습니다. 누군가를. 그리고 그의 brother는 is a famous singer입니다. 됐습니까? 이 서머니 두 문장 분리할 때이 문장 속으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다시. 그쵸? and his라고 썼어요. 됐습니까? I met someone and his brother is a famous singer. 두 문장으로 나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brother는 유명한 가수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속에 보니까 얘를 두 문장 분리했더니 and his가 돼. 그러면 someone은 두 문장 분리될 때 영문장 속에 he가 될 수도 있었고 히스가 될 수도 있었고 힘이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얘를 보고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겠어? 히스는 무슨 격이야? 그래서 이 후스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배울 예정이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를 예정입니다. 자, 아까 전에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주격 관계대명사 뒤엔 뭐가 나올 예정인데? 동사가 나올 예정인데 그 녀석의 형태를 주의하라 그랬죠?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건 뭘까?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뭐 추측해서 얘기한 건 좋았어요.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뒤에 내가 꼭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된다? 명사가 있어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이걸 뒤로 보내려니까. 이걸 뒤로 보내야 되는데.
박물관이라니까 좀 그런데. 땅? 또 떠오르는 게 없네. 뭘 방문했다. 가게! 됐습니까? 가게를 뭐 하고 싶다. 사고 싶다 하자. 내가 사고 싶어! 됐습니까? 부동산이야, 그래. 땅 보러 다니고 있어. 가게 보러 다니고 있어. 여기다가 이걸로 해야 되고. 여기도 이거 대신에. 난 제임슨의 가게를 방문했는데, 난 제임슨, 얘는 그의 가게를 사고 싶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한 문장 만들면, 아, 소유교 가게 되면서 우리말하고 좀 어색한 면이 있었어. 아따 힘들다. 소유교 가게 되면서 좀 우리말과 안 맞는 면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해석만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된다니까. 어쨌든 누가 다 아이가 BGT 됐어. 누구를? 제임스를. And 누가 뭐해? Want 하지. 뭐하는 것을? To buy his shop. I BGT James and I want to buy his shop.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반복된 게 뭐랑 뭐야? 두 문장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건 제임스하고 히스죠? 동일이죠?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 얘랑 얘가 반복됐어. 됐습니까? 그러면 두 문장 중에서 어느 문장에 꾸미게 되었습니까? 이 문장 영어로 보면 이 부분이죠? 그러면 얘를 뭐로 바꾼다? whose로 바꾼대요.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얘가 없어지고 한 문장 될 거니까 얘도 없어져.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얘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꼭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 소유되고 있는 명사가 와줘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I visited James, whose shop I want to buy.'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shop이 shop의 위치를 헤맨단 말이야. 여러분들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배우고 나면 어순이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뭐 나중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할 때 그때 또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할 거고요. 내가 소유격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명사가 있어야 된다 했으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명사가 있어야지 올바른 어순이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말 먼저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너는 누가 뭐 했던 네가 잃어버렸던 열쇠를 뭐 했니? 찾았니? 자, 이 말은 우리말에는 없지만 쓰는 이유는 어디에는 있기 때문에 영어에는 있기 때문에 쓰는 거야. 선생님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관계사 구예요? 관계사 절이에요? 오케이. 저는 선생님이 어떤 덩어리를 우리가 영어의 문법책에서 자꾸 뭐라고 부른다 그래요? 구라 부를 때도 있고 절이라고 부를 때도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덩어리는 뭐가 덩어리인데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어떤 덩어리를 우리가 덩어리 영어 chunk라고 얘기하는데 덩어리라 얘기하는데 그것이 구라는 성질을 띌 때도 있고 절이라는 성질을 띌 때도 있다 했는데 자 그럼 절이라는 성질을 띄고 있으려면 그 덩어리가 뭐를 가지고 있어야지 절이라고 부른다 했어요? 그렇죠. 주어랑
동사가 있어줘야지 절이라고 부른다 했고, 반대로 그러면 여기는 주어랑 동사가 없어야 된다 그랬죠, 거꾸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네가 누가 이 행위 누가 잃어버렸는지가 안 나와 있어. 그래서 네가 잃어버렸던 네가 언제 잃어버렸던 과거에 잃어버렸던 열쇠를 언제 찾았니? 지금 찾았다 그러고 있나? 현재 완료적으로 찾았냐고 묻고 있네요. 됐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배운 거네요. 그래서 너는 현재 완료적으로 찾았니? Have you found the keys which you lost?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Have you found? 넌 찾았냐? 무엇을 the keys? keys는 keys인데 어떤 keys? which you lost. 네가 잃어버렸던. 됐습니까? 자, 그래서 the keys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선행사라고 부르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which나 that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대요. 그러면 또뭐 해보자. 이거 해보자. 됐습니까? 이거 해보자는 얘기는 뭐? 뭐? 두 문장 분리. 두 문장 분리를 왜 해? 두 문장 분리 왜 시키지? 얘가 무슨 격, 두 문장을 분리하는 순간 얘가 무슨 격 관계대명사인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문장 분리하고요. 그러면 선생님, 뭐 무슨 격 관계대명사인지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데요? 그걸 알아야지. 나중에 관계대명사는 뭐가 많다고요? 자잘한 규칙들이 많다 그랬고요. 무슨 격 관계대명사이냐에 따라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다르다 했어.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건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동사 형태 조심해야 된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엔 뭐가 꼭 있어줘야지 어순이 안 틀린 거다? 명사가 있어줘야지 어순이 안 틀린 거다. 자, 그럼 봅시다. 자, the keys는 원래 앞만 길어봤자 하면 뭐뭐뭐 중에 하나가 될수 있는데 they가 되거나 there가 되고 it이 될수 있어. 얘가 뭔 재주로 it이 될수 있냐 이놈의 새끼야. there가 되거나 또는 them이 될수 있죠. 맞습니까? 그럼 두 문장 분리해보세요. 얘 투시에서 이 속에 뭐가 보이냐? Have you found the keys? And you lost them. 됐습니까? Have you found the key? 너 열쇠 찾았냐? 그리고 너는 그것들을 뭐 해버렸었다? 잃어버렸었다. 자, 얘가 두 문장 분리. 자, 이제 선생님이 앞으로 두 문장 분리해봐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야. 또는 두 문장 하나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 할 거야. 관계사한테는. 됐습니까? 두 문장 분리했더니 얘가 and하고 them이 돼. 그렇다면, 자, 이제 얘 쳐다보고,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줄래? 뭐라고 불러줄래? them. 야, 이건 무슨 격이야? 그럼 얘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겠어? 목적격 관계대명사겠지. 됐습니까?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그럼 아까 전에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주의해야 할 사항,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겠지.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나올 거야. 동사 형태 조심해.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뒤에 명사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명사 위치가 엉뚱한 데 있으면 어순이 잘못된 거야.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냐? 이 자리에다가 댐을 떡하니 써놔. 그래서 어떻게 써놓고? Have you found the keys which you lost them? 이라고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댐이 만약에 있으면 얘는 뭐니까? 얘는 뭐니까? 좀비니까 반드시 때려잡아라. 자, which로 바뀌면서 얘는 사라졌어. Have you found the keys which you lost them?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면 해석도 이상해져. 너는 찾았냐? 네가 그것들을 잃어버렸던 열쇠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우리는 영어 원어민이 아니죠. 우리의 모국어는 한글이란 말이야. 한국어란 말이야. 이 자리에 댐이 써 있으면 뭐가 어색한지 잘 놓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댐이 있으면 얘는 뭐니까? 좀비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얘를 앞만 길어봤자 댐이 됐는데 댐이 혹시 있으면 반드시 뭐 해라? 때려잡으라고요. 분명히 위치로 바뀌면서 얘 속에 and하고 댐이 다 들어있는데
여기에 end them이 있는데 them이 여기 또 나오면 되겠어? 죽었다가 부활한 거야. 됐습니까? 반드시 이 녀석한테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뭐야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칠 때 가방에 뭐 들고 가라 그랬어 내가? 샷건 들고 들어가라 그랬어 시험 치러 갈 때. 그래서 시험 치다가 다음 문장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어 다음 중 뭐 일 뭐 기음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 다음 중 뭐 틀린 문장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이런 문제 틀림없이 나온단 말이야. 쳐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그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어 좀비 만나면 가방에서 얼른 샷건 꺼내서 시험대에다 갖다 대고 쏴버리세요. 됐습니까? 좀비는 반드시 때려다 봐라. 주격 관계되면서 주의사항 뒤에 동사 형태 조시 조의 소유격 관계되면서 뒤에 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는 좀비 때려잡아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얘도 칼질 해봅시다. 명령문인가 보네. 그쵸? 뭐 해달라? 말해달래요. whom 나에게 what 아이고 여기 이게 빠졌네. 나에게가 빠졌네요. 말해줘.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을. 됐습니까? 나한테 좀 말해줘.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을. 자,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표현을 자, 이건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문법에 대한 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계대명사 what을 배우기 전이었다 치자. 됐습니까? 이제 앞으로 순서대로 배워나갈 건데 관계대명사 what을 배우기 전이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나한테 말해줘. Tell me 그것을. Tell me the thing. 나한테 그거 좀 말해줘. 됐습니까? 더하기 내가 뭐 have to 썼나? 옆에 뭐뭐 해야만 한다에. I have to remember the thing. 또 쓰기 귀찮은데. It.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나한테 그것을 말해달라. 나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이 문장 두 문장으로 만든 게 나에게 내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을 말해달라가 되겠죠. 그러면 첫 단계, 1단계 뭐 찾으라고요? 아, 1단계는 뭐 하는 게 1단계?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시험 문제 중에서 어떤 시험 문제도 있냐면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올바르게 고친 것을 고르세요 라는 시험 문제도 만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틀림없이 지필시험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도 중요하게 성적에 반영될 거고요. 그 수행평가에 문장 쓰는 시험 문제가 나올 건데 두 문장 하나로 하라는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순서가 있어. 순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때 첫 단계는 뭐냐 이게 첫 단계야. 맞습니까? 두 문장 한 문장 하는 것은 우리말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과정은 왜 하느냐? 문장이 두 개 있는데 어느 게 주절이고 어느 게 종속절인 관계사절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두 문장 한 문장으로 만들면 얘가 없어지고 얘가 어떤 시 분위기 나도록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 지우고 뭐 쓰면 되겠어? 이러면 되겠죠. 그리고 얘 좀 어색하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이러면 좀 자연스럽죠. 뭐 나는이라고 하거나 내가라고 하거나 영어에선 구분이 없죠. 우리말엔 좀 더 자연스러운 거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얘를 됐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내가 기억해야 하는 그거 좀 얘기해줘. The thing 좀 얘기해줘. 이런 문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게 첫 단계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결정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어느 문장? 이 문장이 관계사절이 될 거다. 됐습니까? 이 문장이 좀 크게 만들어서 설명해야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2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뭐만 하면 되냐? 네가 꾸미러 들어갈 예정이래. 요까지만 정해주면 돼. 됐습니까? 관계사절을 결정했어. 2단계. 2단계의 별명은 반복된 거찾기입니다. 반복된 거찾기.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반복된 건 뭐?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 뭐. 자, 반복된 건 뭐? 더띵하고 이시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3단계는 관계사로 바꾸는 거야. 됐습니까? 얘를 바꾸란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얘는 주절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여기에 뭐를 뭐로 바꿔주면 되겠어? 이슬 얘 쳐다보고 사람인지 사물인지 생각했죠? 그럼 뭐로 바꾸겠어? 너띵이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 관계사를 관계사절의 앞쪽으로 이동시켜야 된대요.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표시할 수 있는 위치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좀 이따가 주격관계대명사 설명할 때는 이 과정에서 3단계를 하나 4단계를 하나 생긴 건 똑같아요. 왜냐하면 주어는 어차피 어디에 있을 테니까 여기에 있을 테니까. 됐습니까? 뭐 그게 뭔 소리인지 뭐 좀 이따 보면 돼요. 지금은 3단계랑 4단계가 달라지죠. 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여기에 어떤 변화를 주란 말이야? 누구를 딱 잡아서? 누구를 딱 잡아서? 위치를 딱 잡아서 어디로 보내란 말이야? 그렇죠. 일로 보내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야. 다섯 번째 단계는 주차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아무 때나 가도 주차하면 안 돼.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자, 여러분들 운전기사가 됐어. 얘를 몰고 어디로 가야 된대. 어디다 갖다 주차시키란 말이야. 그렇죠. The thing 뒤에. 그래서 tell me the thing which I have to remember. 이게 방금 얘기했던 내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을 나한테 얘기해달라 라는 문장이 됐어. 됐습니까? 자, 그런데 더 땡이 뜻이 뭐야? 그거 됐습니까? 자, 정보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 그냥 시덥잖아. 그냥 시덥잖죠. 그렇죠?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나냐? 아이 그래? 이거 더 땡 굳이 얘기해야 돼? 쓸데없이 문장만 길어지고 숨만 차고 말할 때는 Tell me the thing which I have to remember. 됐습니까? 아, 쓸데없이 긴데 좀 뭐 방법이 없을까 해서 산생한 게 Tell me what I have to remember 이렇게 된 거야. 됐습니까? 자, 근데 내가 좀 우리가 순서대로 배우면서 관계대명사 what은 얘는 좀 별종이다 그랬어. 내가 관계사절은 원래 무슨 시 덩어리라 그랬어. 그렇죠? 어떤 시 덩어리라 그랬죠? 근데 관계대명사 what 지금 얘가 뭘 잡아먹었지 방금? 더 띵을 꿀꺽했지? 그렇죠? 선행사를 꿀꺽했지? 선행사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명사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만 형용사절이 아니고 명사절이야. 얘만. 왜냐하면 뭘 꿀꺽했기 때문에. 선행사, 그렇죠? 명사인 더 띵을 왜 꿀꺽했지 얘가? 그 이유도 있고 말하기 길다고 무조건 없애면 돼. 안 돼.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면 생략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냥 뜻이 뭐야? 그거야 그거.
정보의 가치가 상대방의 정보를 전달할 가치가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거 얘기해야 돼. 그거. The thing. 그러니까 잡아먹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관계되면서 one만 명사절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 다섯 단계 앞으로 자주 얘기할 거예요. 됐습니까? 처음은 영어로 하는 거 아니야? 처음은 우리말로 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얘기 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관계부사는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있는가는 뭐 중요하게는 안 할 건데, 아까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관계사라는 파트를 다 배우고 나면 어떤 시험 문제도 대비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이 자리가 관계대명사를 넣는 게 올바른 자리인지 관계부사를 넣는 게 올바른 자리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약간 체하는 표정이 있네. 표정이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밑밥을 깔았던 것들이 좀 적용이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반갑죠? 반가운가? 됐습니까? 고민 the city. I was born in the city. 해석 써보세요. 여기 되죠? 오케이. 1단계, 뭐 하기? 그렇죠. 우리말로 뭐 만들기? 오케이. 그래서, 뭐가, 뭐, 어느 문장, 앞 문장의 꾸미로 가는 게 좋을까? 뒷 문장의 꾸미로 가는 게 좋을까? 어느 녀석이 어떤 시 느낌 내는 게 나을까? 당연히 이 문장이 어떤 시 낸 분위기 나는 게 낫겠죠? 그럼 얘를 뭘로 바꿨을래? 이렇게 하면 될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얘는 없어지는 게 자연스럽죠. 얘는 자연스럽게 하려면 뭐. 됐습니까? 야, 구미는 내가 태어났던 도시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됐습니까? 고향이 어디야? 이러면. 아, 구미인데? 야, 구미가 내가 태어난 도시인데? 됐습니까? 이렇게 만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2단계에서 뭔 일이라는 거냐? 이거 하기로 한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 하라고요? 뭐 찾기, 뭐 찾기, 반복된 거 찾기야. 그 다음 단계. 밑줄 꺼놓으면 되겠네, 뭐. The city. 뭐, I was born in it 해도 되는데, the city 그대로 썼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 하라고요? 얘를 뭐 어떻게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반복 안 시킨다며, 관계대명사가 하는 짓이. 그렇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건데, 얘를 어떻게 할 건데, 얘를 이렇게 한대잖아. 어디 쳐다보고 얘 쳐다보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뭐 하라고요?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지 않냐? 그렇죠? 얘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 이제 뭐? 이제 차가 완성됐어. 자동차 완성됐어. 이제 주차하러 가야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쇽 집어넣으면 구미는 내가 태어난 도시다가 완성됐어. 한번 읽어볼까요? 구미는 내가 태어났던 도시다. 구미 the city which I was born in. 됐습니까? 어? 그런데 얘가 품사가 뭐지? 전치사지. 전치사 뒤에 뭐가 있는 게 엄청 자연스러운데, 명사가 있는 게 자연스러운데 전치사를 문제 끝나버렸어.
그치?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나냐? 야, 전신을 끝내니까 되게 어색해. 너 같이 따라가라. 이릅니다. 왜 같이 따라가느냐? 다시 원상복구 시켜볼게요. 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왜열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어떤 단계에서 이 단계에서 뭔 짓을 하느냐? 에이, 이렇게 해보자. 됐습니까? 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분명히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Where. 그래서 in which를 만드는 대신에 얘를 뭐로 만들어버린다? 이거로 만들어버린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내가 태어났었다라고 해석할 것 같아. 내가 태어났었던 만드는 자리로 가서, Gumi the city which I was born.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게 관계부사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자, 첫 단계는, Gumi는 그 도시다. 제임스는 뭐더 시티 왜 자꾸 나와? 안 만들어봤자 왜안 했어?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네 우리말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만약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세요라는 문제였다면 이게 0단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그럼 1단계 진행하세요. 이거 아무래도 어떤 식 분위기가 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있으니까 0 이상하죠. 됐습니까? 네가 어떤 시 됐어. 그래서 자연스러운 우리말은 뭐다? 구미는 제임스가 지난달에 방문했던 도시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적용하면 야, 네가 구미로 가야 된대. 네가 관계사절 돼야 된대. 그러면 마침표는 이제 하나만 있으면 돼. 뭐 찾기? 반복된 거 찾기. 뭐? The city랑 it. 그다음 뭐 하라고요? 얘 쳐다보라고 했잖아. 얘 쳐다보라고. 얘 쳐다보고 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얘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어떡할까? 그쵸? 아이고야. 됐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 네가 여기 왜 있어? 야,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고 네가 선언을 해야 될거 아니야. 자리로 가줘. 그리고 그래서 구미는 제임스라는 사람이 지난달 방문했었던 도시입니다 라는 문장은 어떻게 됐다? Gumi the city which James visited last month. 됐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다가 뭐를 떡하니 써놓냐? 이 자리에다가 뭘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할것 같아. 이 자리에다 where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한다고요. where 쓰면 돼안 돼?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뭐 이런 거 하겠죠. 관계부사에서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계부사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혼자 독학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정식 용어를 사용하는 설명에서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헷갈린다고요. 뭐라고 돼 있냐? 관계부사는 접속사이자 부사의 역할을 한다 이랬었어. 이거는 아까도 했죠. 똑같이 얘기했어. 접속사이자 뭐가 부사라 그랬지? 그렇죠. 부사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 그랬어. 그러니까 두 문장 분리했더니 두 문장 분리했더니 뭐라고 불리는 녀석이? 선행사라고 불리는 녀석은 반드시 뭐라 했어 내가? 반드시 명사라야 된다 했죠. 근데 두 문장 분리했더니 이 선행사가 뒷문장 이렇게 표시한 문장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면서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돼야 되니까 걍 들어가, 달고 들어가, 달고 들어가겠지. 뭘 달고 들어가겠어?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야 되겠지. 응? 맞습니까? I was born the city야. I was born in the city야. I was born. What? Where? Where in the city? 전치 선행사가 걍못 들어가 두 문장 분리했더니
달고 들어가야 된대. 뭘 달고 들어가야 된다고? 전치사 달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그 자리에 쓰면 안 되고 그때는 관계부사 when, where, how, why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예문 보자 뭐. 자, 이 설명 난 별로 안 좋아해. 자, 왜 안 좋아하냐? 여러분들 선행사가 이기면 무조건 뭐 하려고 그러냐? When, where, how, why 뭐 더, 선행사가 today야. I remember the day. When we first met. 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날을 기억하고 있어. 뭐 이런 문장. 소년에서 얘들만 보면 무조건 when 써야 된다. 뭐 the place, the house, 뭐 the reason. reason이 무슨 뜻이지? reason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유란 뜻이야. 됐습니까? 뭐 소년에서가 the reason이나 the way, way가 길 말고 방법이란 뜻도 있는 건 아시죠? 됐습니까? 그 길이 아니고 그 방법이란 뜻이 될 수도 있어. 그 방법. 뭐 이런 선행사가 있으면 무조건 when, where, how, why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when, where, how, why는 뭐 해봤을 때?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뭐라고 불리는 녀석이? 선행사라고 불리는 녀석이 그냥 들어가, 달고 들어가, 달고 들어가야만 할 때 그때는 관계부사를 써야 된다라는 설명을 이때 할 거야. 보자. 오케이. 나는 내가 에리카를 만났던 그날을 기억한다. 내가 에리카를 만났던 그날. 안만 길어봤자 나는 그것을 기억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I remember it이야. 됐습니까? 근데 it이 뽀록 the day가 되는 거죠. I remember the day. 언제 기억해? 현재 기억하네. 언제 만났어? 과거에 만났어.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만났던 날을 현재 기억하니까 I remember the day when I met Erica. 이렇게 돼 있겠죠, 옆에는 뭐. 됐습니까? 내가 기억한다. I remember. 무엇을 기억한다? The day. The day는 the day인데 누가 뭐 했던? When I met Erica 했었던. 그럼 이 자리에 위치나 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뭐 that 같은 거 맞는 관계대명사라서 which나 that이 오면 왜 틀렸다라고 설명할래? 성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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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반 친구 왔어. 성모야 성모야 I remember the day which I met Erica. 저 이거 뭐 우리 배웠어. which나 that 관계대명사라고 배웠고 관계대명사는 이거 없애고 무슨 느낌 나게 난다 이거 느낌 나게 한다 했으니까 내가 에리카를 만났다를 which I met Erica 하면 내가 에리카 만났던 됐으니까 내가 에리카 만났던 이 자리 이게 아니고 이렇게 똑하니 써놓고 which 같은 거 똑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왜 틀렸다 그럴래? 성모야 성모야 나 이거 which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 나는 기억한다 그날을 which I met Erica. 나는 에리카 만났던데 which가 관계되면서 하니까 내가 에리카 만났던 그날 어디가 틀렸지? 그럼 뭐라 그럴래? 응? 성모야 성모야 나 잘 모르겠어. 설명 좀 해줘. 너 졸라빡신 UP 영어 다닌다며. 쌤이 분명히 설명해 줬을 거 아니야. 성모야 성모야 도원아 도원아 설명해 줘. 여기 위치 대말 이거 관계대명사 위치를 했으니까 위치에 두 번째 때 누가 뭐뭐 하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어떤 식 분위기 난다 했으니까 I met Erica는 나는 에리카 만났던데 위치 I met Erica는 내가 에리카 만났더니까 내가 에리카 만났던 그날 뭐가 틀렸네 도대체. 지우야 지우야 모르겠다. 두 문장 분리 해보면 I remember the day 만약에 which나 that이면 선행사가 그냥 들어간단 말이야 달고 들어간단 말인 거야 그냥 들어간단 말인 거죠. 그럼 두 문장 분리했더니 I remember the day 더하기 I met Erica the day 말이 돼? 모더데이 모더데이 월요일날 on Monday 내 생일날 그래서 모더데이 on the day I met Erica the day가 아니고 I met Erica when on the day 그래서 여기에는 when이 있어도 되고 딴 건 뭐 있어도 되냐 온 위치가 대신 있어도 상관없단 말이야. 모더데이니까 온더데이니까 I met
I remember the day on which I met Erica. 모더데이니까 온더데이니까. 정모야, 정모야, which I met Erica 왜 틀렸어? 야, I met Erica 더 데이냐? 이러면 애들 못 알아들어. 응? 너도 모르고 있어. 뭐가 틀렸는지. 어? 이렇게 딱 써놨는데. I met Erica the day. 해놓고 이게 뭐가 틀렸는지 몰라. 뭐가 틀렸는지 모르면 돼, 안 돼. 내가 만났대. 누구를 막, whom,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건? whom에 대한 대답이죠?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잖아. 무엇을 만났냐? 어? 여기에 더 데이는 당연히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더 데이가 아니고 뭐더 데이라 해야 돼. 그러니까 위치 대시 안 된다고. when이 오거나 on 위치가 와야 된다고. 성모야, 성모야, 알겠니? 지우고 알겠어? 아직 잘 모를 거야. 벌써 한다 그러면 천재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묵었던 그 호텔은 그다지 깨끗하지 않았다. 어떤 무엇이? 안만 길어봤자. 자,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다? 그것은 깨끗하지 않았다죠. 그렇죠? 그것은 깨끗하지 않았어.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어우, 되게 긴데 있잖아. 되게 긴데. 되게 긴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가 돼버렸어? It wasn't very clean이야, 이거. It wasn't very clean. 근데 문장이 왜 이따구로 길어졌어? 관계사 절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깨끗하지 않은 거는 팩트인 것 같은데. 아, 과거네요. 과거에 안 깨끗했어. 언제 묵었어? 과거에 묵었었는데. 과거에 머물렀었고요. 과거에 안 깨끗했대요. 내가 이걸 지금 뭘 따지고 있는 거지, 지금 그나저나? 시제를 왜 따지지? 시제를 왜 따지고 있지? 자, 우리가 이 문법 배우기 전에 무슨 문법 할 때, 자, 이 문법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를 계속 신경 쓰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 그 시제를 계속 신경 써야 된다고 했던 그 문법의 제목이 뭐였더라? 그 문법의 제목이 뭐였더라? 기억나십니까? 왜 접속사에서는 왜 시제를 신경 써야 되지? 접속사는 뭐랑 뭐를 연결시켜줘? 그렇죠. 아유, 고급스럽게 얘기하시네. 그렇죠? 내 수준, 나처럼 유아스러운 수준으로 설명하면 뭐, 누가다가 몇번 나온다고? 두번 나온다고요. 근데 그게 말이 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자, 근데 관계사는 뭐랑 뭐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 그렇죠. 접속사와 안만 길어봤자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그랬죠. 그러면 관계대명사라는 문법을 할 때는 접속사에 적용됐던 문법과 똑같은 거지. 누가 다두번 나오잖아, 지금도. 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신경 써줘야 돼요. 그거 가지고도 시험 문제 냅니다. 됐습니까? 동사의 형태를 이상하게, 말도 안 되게 만들어 놓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The hotel where we stayed wasn't very clean. 됐습니까?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 관계사 배우기 전에 이 문장 해석하라 그러면 막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요. 그 호텔은 우리가 머물렀었다. 해놓고 이 부분 보고는 어쩔 줄 모르고 있어. 그 호텔은 우리가 머물렀었다 보이잖아. 그치? 그 호텔에 우리가 머물렀었다 해놓고 이 부분 어쩔 줄 모른다니까. 자, 지금까지 쭉 예문들 몇개쭉 보고 있는데, 요 녀석은 딴 녀석들이랑 좀 다르네. 어떤 점이 다르죠? 어떤 점이, 지금까지 우리가 쭉 만나본 문장 예문들하고 얘는 좀 달라. 어떤 점이 다르죠? 몰라요. 빨리 설명해 주세요, 쌤.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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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가 꾸미러 가는 게 참 자연스럽겠다. 그러면 반복된 건 없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어떤 식 느낌 나야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는 다시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어순이 우리말은 이런 일이 안 우리가 머물렀던 호텔은 깨끗하지 않았다 되겠네. 그렇죠? 그럼 위에 문장 영어로 써보자. We stayed at the hotel. Where에 대한 대답. We stayed the hotel이 어딨어? We stayed. 머물렀어. 무엇 머물렀어? 어디 머물렀어? 그래서 뭐도 호텔. 그다음에 it wasn't 뭐 very 있나요? Ve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컨트롤 C 쭉쭉쭉쭉 따라와. 됐습니까? 야, 네가 꾸미러 가겠대. 그러면 넌 꾸미러 갈 거니까 넌 소문자로 하자. 문장의 시작이 아닐 테니까. 더 이상 문장 부분은 하나만 있으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너는 이 시대니까 뭔지 모르겠다, 야.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였더라? 반복된 거 찾기. 됐습니까? 밑줄 어디다 꿀까? The hotel. 그 다음에 The hotel. 어? 근데 야, 아이, 너무 길게 하지마. 같이 가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뭐? 됐습니까? 다음 단계는 뭐? 벌써 주차시키려고? 아니지, 우리가 머물렀었다를 우리가 머물렀었더니 되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렇죠? 예, 됐습니까? 그럼 이제 자동차 완성! 주차시키러 가자! 그렇죠? 자, 이 문장에 지금까지 만났던 관계사절이 있던 문장이랑 이 녀석의 다른 점은 그동안은 얘가 다 이랬었어요. 위에 쭉 봐봐. 지금까지 만나봤던 거. 관계사절이 전부 다 어디 있어? 책을 보세요, 책. 전부 다 관계사절이 다 뒤에 있었죠. 그쵸? 근데 얘는 여기다 주차시키면 벌금 100만원 내야 되겠죠. 주차 위반으로. 됐습니까? 얘가 어디 봐줘야 돼? 관계사절은 뭐 앞에 있어, 아, 뭐 뒤에 있어야 된다고요? 선행사 뒤에 가야 된다. 됐습니까? 문장 사이 중간에 끼고 들어가.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녀석 이런 식으로 어순이 형성되는 것들을 보고 뭐라고 할 거냐? 좀 이따가 뭐 해보라 그러냐면 여기에 문제 1, 2, 3, 4, 4개 있는데 이 중에 초간단 버전 할 수 있는 건 뭐냐라는 얘기 할 거야. 내가 뭐 초간단 버전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관계사절이 끝에 있는 게 아니고 문장의 중간에 삽입된 경우. 됐습니까? 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도 할 줄 알아야 되냐? 초간단 버전 만들 줄 알아야 돼. 됐습니까? 왜 그러냐? 이게 조금 다른 관계사보다 어순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니들이 관계사라는 문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해석도 좀 힘들어한단 말이야. 호텔 나왔다가 뭔지 뭔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 where가 나왔다가 여긴 분명히 우리가 머물렀었다가 보여. 그러니까 그 호텔에 우리가 머물렀었다. 그런데 깨끗하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나마 잘한 거네요. 근데 정확한 해석은 어떤 무엇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머물렀던 호텔은 깨끗하지 않았어. 됐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장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는요 이런 경우도 있어.
이거는 쉬운 예문이야. The boys who are in the classroom. 어쩌고저쩌고. 이 문제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 교실에 있는 남자아이들은 내 친구들이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그쵸? 그럼 이제 쉬운 문제 어떻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한단 말이야. 그쵸? 오케이. 당연히 틀렸지. 됐습니까? 근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어디 쳐다보고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얘를 쳐다보고 The classroom are 하니까 이상한 것 같아. 영어 좀 열심히 배웠다고. The classroom is가 맞지.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고 있죠. 그렇죠. 관계사들이 문장의 중간에 삽입됐죠. 그러면 내가 반드시 뭐 해보라고요? 간단 버전이죠. 초간단 버전은 뭐야? They are my friends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 they is가 어딨냐. 이게 이 문장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4학년 문법도 모르는 친구인 거야. they하고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뭐야? 어? They am이야, they is야, they are야. 당연히 뭐야? They are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고 틀렸네. 됐습니까? They are my friends. The classroom are처럼 보여 마치 The boys who are in the classroom are my friends. 이게 맞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쌓아놨던 문법적 지식들을 총동원해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눈빛이 좋지 않네. 난 총동원할 자신이 없는데 뭐 이런 건가요? 자, 학교 과정은 그렇다니까요. 니들이 교과서에서 다뤘으면 다 안다 치고 간다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뭐 나머지 애들 쭉쭉쭉쭉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후에 대한 얘기 설명 좀 하겠습니다. 이제풀이 오늘 할 일이 많은데 이 문법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미 시작한 학교들도 있고 됐습니까? 니들은 뭐 하고 있다고? 아, 수업 안 했다 그랬지. 자, 관계대명사 후를 할 거고요. 별명은 뭐냐? 또 다르면 주연 주격 관계사 됐습니까? 주격 관계. 여기서 이제 용어가 좀 나올 건데요. 일단 관계사라는 용어하고 관계사절이란 용어하고 그 다음에 선행사라는 용어들을 구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예문 가지고 잠깐 해보면 요렇게 표시할 거고 요렇게 표시하고 요렇게 표시할 거야.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세 가지를 썼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몇 군데 표시했어? 세 군데 표시를 한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보고 뭐라 그럴래? 선행사. 됐습니까? 얘를 보고는 관계사. 요렇게 한 걸 보고는 관계사절. 됐습니까? 선행사, 관계사, 그 다음에 어떤 시 덩어리. 됐습니까? 꾸밀어 받는 것. 선행사.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할게요. 얘를 제발 연기했었다 라고 하지 마세요. 연기했었다를 나 때문에 얘가 성질이 변했어요. 연기했었다를 연기했었던 되고 있습니다. 자, 롤이 뭐냐 하면 역할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갔습니다. 관계사절. 됐습니까? 자, 뭐라고 주저리주저리 설명되어 있냐. 관계, 아까 설명했던 거 또 나와. 됐습니까? 관계대명사는, 뭐 해봤더니, 관계대명사는 뭐 해봤더니, 두 문장 분리 해봤더니, 됐습니까? 관계사절이 들어있는, 관계사가 들어있는 문장을 두 문장 분리해 봤더니,
뭐에 뭐랑 뭐가 등장해야 되고 and나 뭐 내용 따라 내용에 따라서 뭐 but이 올 수도 있고요. and나 또는 but의 역할과 그 다음에 뭐라고 불리는 녀석 선행사라고 불리는 녀석이 남자야. 그렇죠? 남자야. 그래서 뒷 문장에 뭐나 뭐나 뭐로 재등장한다. he나 his나 him이 him으로 재등장하게 되는 두 문장 분리했더니 I like the man who Jane likes. 삼각관계네. 됐습니까? 나는 제인이 좋아하는 그 남자 나도 좋아해. 됐습니까? 두 문장 불러있더니 I like the man and Jane likes him. 됐습니까? 오케이. 두 문장 분리했더니 and하고 선행사가 사람이네. 어, 재등장. 남자네. he, his, him으로 재등장하게 되더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앞에 다시 한 문장일 때.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 문장일 때야. 이러니까 애들이 못 알아듣지. 두 문장일 때에 대한 설명했다가 한 문장일 때 둘로 분리했을 때에 대한 설명한 거여까지. 다시 한 문장일 때 선행사를 꾸며주는 무슨 시 역할을 한다. 어떤 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사절은 명사절이야 형용사절이야 부사절이야. 그래서 형용사절의 역할을 해준다. 어떤 시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기니까 항상 뒤로 가 있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얘기 나옵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예문에 하필이면 이거 남자야, 여자야? 남자죠. 그렇죠. 하필이면 남자를 예문으로 쓰고 있네요. 남자 같은 경우에 구분이 확실하죠. 그렇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격일 때, 무슨 격일 때 생긴 게 똑같아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격하고 무슨 격의 생김새가 똑같지? 소유격하고 목적격 형태가 똑같죠. she, her, her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쩌구저쩌구 선행사이며 자, 주격하면 who는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뭐 했을 때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주어로 재등장하게 된다. 선행사가 사람이라면 반드시 뭐로 재등장할 수밖에 없다? he로서 재등장할 수밖에 없다.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주어 역할을 할 때 쓰며. 자, 이게 바로 주의해야 될 점이야. 주격 관계 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주격 관계사 뒤에는 뭐가 등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동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맨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까지 그런 놈도 있죠. 야! 나는 간다. I go. 그녀는 간다. She goes. 근데 she go 해갖고 나한테 딱밤 안 맞아본 사람 없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동사의 그러므로 동사의 형태를 주의해야 되는데 그럼 주의해야 된다. 그러고 그래 주의한다. 그래. 주의하고 있어. 막 열심히 꼬라봐. 열심히 꼬라본다고 여러분들 뭐 해결책이 나옵니까? 다음 중 맞는 문장 틀린 문장 할 때 주의하란 말은 뭐 해서 증명해라. 뭐 해서 그렇죠. 두 문장 분리해서 맞음을 증명하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냥 주의하라고 해서 열심히 쳐다보란 얘기가 아니야. 두 문장 분리해보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he's the actor의 뜻은 그는 배우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play the role Batman. 그는 뭐 했었다? 배트맨의 역할을 연기했었다. 그는 배우입니다. 그는 배트맨 역할을 연기했었습니다. 몇 문장?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 문장이 꾸미로 들어가는 우리말 해석이 자연스럽죠. 우리말 해석은 뭐가 될 테니까 그는 배트맨 역할을 연기했었던 배우다가 될 테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관계사절이 되기로 했다? 가위바위보 했더니 가위바위보 한 건 아니지. 됐습니까? 해석했더니 그 배우는 그 남자는 배우인 배트맨 역할을 했었다. 어떻게 얘가 꾸미려 들어가려고 누군 걸 써봤어요?
어떻게 얘가 꾸미러 가고 얘가 관계자설이 돼보려고 용을 써봤어 열심히. 안 돼, 이상해. 그래서 이상한 해석밖에 안 나온다고. 뭐가 자연스럽다? 얘가 관계사절이 되는 해석이 제일 자연스럽죠. 그는 배트맨 역할을 연기했었던 배우다. 됐습니까? 네가 관계사절이 되기로 하자.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뭐 하기? 반복된 거 찾기. 반복된 거 3개죠. 뭐 또, 아, 4개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됐습니까? 얘는 아니죠.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해석이 뭐라고 했으니까 그는 배트맨 역할을 했었던 배우다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지워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찾기? 반복된 거 찾기. 그럼 얘 없어지죠. 그렇죠? 그 다음 단계 얘를 뭐로 바꿔주죠? 사람이니까 후로 바꿔주죠. 그 다음 단계 얘가 어디에 있어야 돼? 제일 앞에 있어야 되죠. 근데 벌써 앞에 있죠. 그렇죠? 왜? 무수도 자리에 있었으니까 얘는. 주어 자리에 있었으니까. 좀 이따가 이제 뭐 할 거냐. 소유격 관계대명사나 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할 건데 그때는 여기에 반복된 게 어디 뒤에 있을 거야 아마. 그때 일로 끌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He's the actor who played the role of Batman 이라는 문장이 완성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boy who broke the window ran away. 민준아 이거 무슨 해석해봐. 이거 무슨 소리지 이거? 뭐 ran away 달아났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 run away 달아나다 이런 말이고 뭐 나머지는 모르는 단어 없을 테니까. 왜 그랬어 그래? 어? 왜 그랬어? 됐습니까? 상봉 깬 남자아이가 달아났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시작이 어디지? 시작은 찾기가 쉽죠. 그렇죠? 여기 시작했죠? 어디서 끝났죠? 여기서 끝났죠? 그렇죠? 관계사절이 끝에 있어. 문장의 중간에 있어. 문장의 중간에 있죠. 그럼 내가 뭐 해보라 그랬어? 그래서 초간단 버전 뭐야? He ran away. 됐습니까? 걔 튀었어. 됐습니까? 걔 튀었어. 어, 누가 튀었는데? 남자애 튀었어. 어떤 남자애가 튀었는데? 창문 깼던 남자애가 튀었어. 언제 깼어? 과거에 깼죠. 그렇죠? 언제 튀었어? 과거에 튀었죠. 과거에 깨고 과거에 튈 수 있습니까? 말이 되죠. 됐습니까? 이거 왜 따지죠? 이거 왜 따지죠? 관계사는 뭐랑 뭐의 짬뽕이다? 접속사와 대명사의 짬뽕이죠. 접속사 문법에서 늘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요? 누가 다 두 번 나오니까 말이 되게 해라고요. 그쵸? 위에 문장, 그는 배우야. 그쵸? 그가 배우라는 건 뭐야? 팩트지. 그러니까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그가 배트맨 역할을 연기했던 건 언제야? 과거에 연기했던 사람이 지금도 배우일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여기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말이 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현재 그 역할을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He played the role of Batman에 어떤 변화가 생겨야 돼? He plays the role of Batman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도 뭐가 된다? He is the actor who play 써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plays the role of Batman이 돼야 되겠죠. 주격 관계 되면서 뒤에 뭐 나온다고? 동사 나오니까. 됐습니까? 시제랑 그 다음에 선행사의 수라고 하면 되겠죠. 선행사의 수가 3인칭 단수인지 시제가 과거라면 뭐 크게 여러분들 틀릴 일은 잘 없지만 시제가 현재일 때 동사 속에 만약에 이 부분이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다면 동사 속에 does가 들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음을 꼭 확인하라고요. 그게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내용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설명하고 있다? 후에 번호가 몇 개 있는데. 그렇죠. 나중에 이제 3번까지 배울 건데.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몇 번? 2번까지 배웠다. 의문사 후가 있고.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에 후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거라고요. 됐습니까? 얘가 의문사계, 관계대명사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문사 후는 누구라는 뜻이고, 선행사가 없고, 뭐 선행사는 명사라 했죠. 뭐 관계대명사 후는 뭐 선행사를 수식하며 해석하지 않는다? 뭔 소리야? 오케이. 여러분들 아직 이거 안 배웠어. 예, 근데 배웠어. 안 배웠는데 배웠어. 뭔 소리지? 여러분들이 이걸 안 배운 걸 다행으로 생각해. 아직 안 배운 거. 자, 여기 지금 이제 의문사라고 돼 있는 이 부분 먼저 설명할게요. 자, 지금도 두 문장을 한 문장 할 건데요. 지금도 두 문장을 한 문장 할 건데, 지금 하는 건 약간 곁다리로 세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곧 배울 건데, 예방도 좀 해주고 싶어서. 됐습니까? 자, 요거 한 문장 만들면 뭐가 자연스럽지? 아이고, 구구? 됐습니까?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그쵸? 됐습니까? 지금 뭔지 몰라도 명사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설명은. 형용사절이 아니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남자 누구니? Who is the boy? 너는 아니? Do you know? 됐습니까? 아까랑 비슷하니까 지금도 관계대명사 한다고 착각할라. 아니야. 지금 딴 거 해. 잠깐. 자. 요거는 뜻의 변화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절? 그렇지. 주절이란 말이야, 얘가.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되고 있지. 됐습니까? 얘야 종속절이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두 문장 만들면 어떻게 되냐. 일단 주절이 먼저 시작해야 되겠지. 그러고 나서 얘는 이 문장 속에 들어갔으니까 얘는 없어질 거야. 됐습니까? 자, 이거 묻는 느낌 들어? 내가 표시한 부분만. 안 들죠? 그래서 이게 두 문장으로 합쳐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Do you know who the boy is?' 이렇게 바뀐대요. 이걸 보고 좀 이따가 뭐라고 배울 거냐 하면은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소문은. 소문은 들어봤는데. 오케이, 'Who is the boy?'가 'Who the boy is?'로 바뀌는 걸 보고 얘를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고 했었는데. 직접 의문문이라고 해. 직접 의문문. 그러면 Who is he죠, 지금. Who is he가 뭐로 바뀌고 있다? Who he is로 바뀌고 있죠. 그럼 얘를 보고는 무슨 의문문이라고 할까? 얘가 직접 의문문이라니까? 간접 의문문이겠지. 됐습니까? 한 넉 달 전에 들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네요. 됐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됐습니까? 소문, 그때 예방접종 1차 해가지고 지금 별로 기억이 안 날 거야. 자, 어쨌든 이게 있는데, 자, 얘는, 얘가 만약에 내가 착각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거를 2번 후라고 생각했다 치자. 관계대명사 후라고, 후였다고 치자. 그럼 내가 열심히, 아, 얘는 관계대명사야. 막 이러고 있겠지. 그치? 아닌데. 이러고 있단 말이야. 틀렸는데. 그러면 얘가 관계대명사니까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가 있어야 되겠지. 선행사는 꼭 뭐라 해야 된다고? 그렇죠. 너의 뜻이 뭐야? 명사야. 아니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아이고야 이거 지워야 되겠다. 관계대명사 아니구나. 됐습니까?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얘는 뭐 한 거다? 뭐 더하기? Do you know? 더하기? Who is the boy? 한 거라고 얘는.
그래서 얘는 뭐다? 얘는 의분사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만나게 될 후 있죠. 여러분이 이번에 분명히 이 후가 관계대명사니 의문사니 물어보는 시험 문제를 만나볼 예정인데요. 분명히 이번에는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간접 의문문까지 시험 낼 수도 있을 수도 있어. 재작년에는 낸 적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안아놓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낸 적이 있단 말이야. 어쨌든, 간접 의문으로 된 것까지 시험 문제를 안 낸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후가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를 뭘 보고 구분하는 애들이 있느냐 하면, 물음표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구분하는 애들이 있을 거야. 물음표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물음표 있네? 그럼 후는 의문사겠지 뭐. 물음표 없네? 그러면 얘는 관계사겠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지겠죠. 그쵸? 당연히 조지겠지. 그 따구로 해서는. 왜냐? 'Do you like the boy who is singing over there?' 물음표 있다. 아, 의문사. 땡 탈락. 됐습니까? 당연히 이건 어떻게 이게 의문사야. 의문사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누구는 뭐하니? 좋아하냐고 묻고 있죠. 누구를? 남자아이를. 남자아이는 남자아이인데 희한하게 뭐하고 있대요. 저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남자의 마음에 들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얘는 아! 물음표 있으니까 의문사다가 아니고요. 얘는 관계사입니다. 두 문장 분리. Do you like the boy? And he is singing over there. 마침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물음표 가지고 뭔가 이 뭐 후가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는 여러분들이 뭐 해봐야 된다. 1단계 해석이 돼야 되고요. 끊어 있게 해보시고요. 두 문장 분리해 보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지우 봐. 벌써 표정이 여기에 팔자 갈매기가 막 날아다녀. 갑자기 막 갈매기 끼우끼우끼우끼우끼우 막 이러면서 아 졸라 귀찮겠다 졸라 어렵겠다 막 이러면서 졸라 어렵지. 야 인생이 쉽디? 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Do you know? 너는 아니? 얘는 의문사고요. Do you know the boy? 그러니까 저기 이제 후는 관계 의문사 후는 선행사가 없고 여기 명사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여기에. 됐습니다. 하지만 얘는 관계대명사인 거죠. 명사가 있다. 근데 명사가 있고 없고만 가지고 무슨 수학 공식처럼 했어도 안 돼. 일단은 여러분들은 관계대명사를 처음 배웠으니까 명사가 있고 없고를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다가 이렇게 형광펜 칠해놓고 뭔가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Do you know it입니다. 이게 너 그거 알아? 그거 뭐? 그 남자애가 누구인지라는 것. 예를 보고 이제 간접 의문문이라고 했는데요. 간접 의문문은 내가 분명히 안 만개로봤자 뭐가 된다고 했으니까 it이 된다 했으니까 명사절이야, 형용사절이야, 부사절이야, 명사절이란 말이죠. 얘는 됐습니까? 하지만 얘는 벤치 위에 앉아있다가 아니고 앉아있는 남자아이를 너는 아니 하고 있으니까 얘 어떤 시 덩어리니까 얘는 형용사절이겠죠. 관계사절은. 됐습니까? 자, 오늘은 문제 풀이는 도저히 못할 것 같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뭐 조사 I know the lady she just standing in front of a theater 뭐 in front of의 반대말 물어보면 바로 알겠지 뭐. 됐습니까? Emily employed the man. He looked very diligent. Okay, employ는 처음 만나봤으니까 여러분들 찾아보셔야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diligent 하면 선생님이 뭐 할 것 같죠? 그쵸? 뭐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할 때도 된 것 같은데, 그치? 반대말이 뭔지. 그 다음에 diligently 하면 왜 안 되는지. 여기 ly에 붙인 형태는 왜 안 되는지.
그다음에 a patient is a person he receives medical treatment from a doctor. 자, 단어가 조금 난이도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교과서 과정에서는 관계대명사가 보통은 2학기 때 배우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니네 교과서처럼. 니네 교과서들은 1학기 때 배우니까. 일단 patient는 찾아오실 때 뭐를 조사해 오셔야 되냐면요. 얘의 명사로서의 뜻과 형용사로서의 뜻. 이름 씨로서는 무슨 뜻이며 어떤 씨로서의 뜻도 있으니까 찾아오시고요. 오케이. 뭐 receive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receive의 반대말은 G로 시작하는 뭐겠죠. 됐습니까? medical treatment. 트리트먼트? 화장실 가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집. 트리트먼트? 욕실에 가면 트리트먼트 있지 않티? 그럼 이건 뭐 메디컬 하면 뭐 생각나죠. 하얀 옷 입은 사람들, 그쵸? 응? 하얀 옷 입은 사람들 생각나죠. 메디컬 하면, 그쵸? 메디컬 트리트먼트. 뭐 뒤에 힌트 주려고 프로모 닥터 보이시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nother boy. What came here yesterday? 자, B의 1, 2, 3, 4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해보시고, 단어는 뭐 어려운 거 없나? 뭐, 도로 반대말 뭐 이런 거 조사해와라 이런 건 안 해도 되겠지, 설마. 아, 요새 맨날 지던데. 그치? 요새 이겼던, 꼴렀던 소식이 없어. 소식 들었냐? 반대말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꼴렀다는 소식을 못 들었다는 얘기를 왜 할까? 뭐 있겠지, 이유가. 됐습니까? 얘 반대말이 있는데, 그 반대말이 요새 꼴을 못 넣고 있어서 재미가 없네. 그쵸? 그렇잖아, 성모야. 아니야?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있지, 저거. 너 관심 없어? 축구? 오케이. 예. 이 친구가 요즘 골을 못 넣어요. 그 다음에, 뭐, 별로 어려운 단어 없는데, B의 1, 2, 3, 4는 뭐 해오시냐? 초간단 할 수 있는 거. 됐습니까? 초간단 할 수 있는 건 초간단. 발음에 고쳐주시고요. 뭔가 틀린 게 있으면. 됐습니까? 초간단 할 수 있는 친구는 초간단을 해주십시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를 도와준 경찰관, 나는 나를 도와준 경찰관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언제 안 잊을 거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미래에 안 잊을 거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언제 도와줬을까? 오케이. 더는 안 해줍니다, 이거. 됐습니까? 니들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C의 1, 2, 3 문제를 풀 때 주의사항을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 매우 친절하다. 우리 아빠는 날씨에 대해서 일기예보관이다. 오케이. 쭉 했어, 그치? 초간단.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수업할 때는 두 문장 분리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샘은 내게 어디서 했던 소년이다. 여기서 일하고 있는 소년은 내 여동생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수업할 텐데, 근데 포커스 59 제목이 뭐야? 관계대명사 후스래. 됐습니까? 관계대명사 후스. 아까 전에 관계대명사 후의 또 다른 제목이 뭐였더라? 누가 연필 집어넣으래?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제목은 뭐? 또 다른 제목은 뭐? 소유격 관계대명사겠죠. 글씨 진짜 개똑같이 쓰네. 소유격 관계대명사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예문들이 쭉 있을 텐데, 이번엔 틀림없이, 뭐 문장이 쭉 읽다가 여기에 뭐 더맨이 이렇게 뜩 나왔어. 더맨이 나오고 나서, 너 더맨을 꾸며주는 말 시작한대. 그쵸? 그러고 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문장이 끝났어. 그쵸? 여기 있는 예문은 다 이럴 건데, 어떤 뭐쭉 나오다 더맨 나오고 뭐 맨은 맨인데 어떤 이렇게 할 건데, 얘를 두 문장 분리했더니, 두 문장 분리했더니, 더맨이 여기에 뭐로써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얘기 할까? 응? 셋 중에 하나가 되잖아, 얘가. 다시 반복되는 거, 그 더맨을 또 쓰겠어? 뭐 아니면 뭐가 될 텐데? he 아니면, his 아니면, him이 될 텐데. 제목 다시 쳐다봤으니까 얘가 여기 들어갈 때 뭐가 될 예정이다? 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됐습니까? 자, 아까 전에 나왔던 이 녀석은 도메인이 이렇게 뚝 나왔어. 문장이 쭉 있다가 도메인이 나왔고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합니다. 해놓고 뭐가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두 문장 분리될 때 여기에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 배웠어. 히가 될 수밖에 없는 걸 배웠죠. 됐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만약에 선행사가 예를 들어 더맨이었다면 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했고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형태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 명사가 와야 된다.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이 정도로 목에 핏대 채우고 설명하는 걸 봐서 관계대명사가 얼마나 어렵고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지 알겠죠? 이 산을 잘 넘어가야 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한숨 쉴거 없고요.